자, 이번에는 언덕길에서 할 수 있는 훈련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인터벌 훈련인데, 지난 시간에 이제 평지에서 인터벌 훈련을 했으면 이번에는 다르게 또 언덕길에서도 인터벌 훈련이 가능해요. 근데 평지에서 할 때보다 더 구간도 짧고 더 많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또 힘든 거를 각오하시고 훈련을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언덕길 인터벌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평지랑은 다르게 구간이 조금 많이 짧아져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00m 정도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00m 정도 뛰어주신 후에 내려가실 때는 관절이 상하실 수도 있으니까 조심스럽게 내려와 주시면 됩니다. 자, 인터벌 할 때 호흡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자, 입으로 길게 내주시고 후, 코로 짧게 들이키시는 거예요. 슛, 짧게. 그래서 이걸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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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슛, 후, 슛, 후, 슛, 들이키시고, 이렇게 해서 반복하면서 본인 속도나 페이스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뛰면서 후, 내뱉어 주시고, 길게 코로 슛, 들이키시면 됩니다. 후, 후, 후. 이제 빠르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호흡법을 연습을 따로 해주시면 트레이닝 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